예, 곡 상세 설명하겠습니다. 일단 그 잔잔한 곡이에요. 잔잔한 곡이라 그리고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떠난 그 그대를 뭐 생각하면서 뭐 가슴이 막 나이프로 이렇게 찢은 것 같이 아프다 뭐 그런 곡이니까 이렇게 좀 조용하게 치는 연주를 좀 사용하게 되고요. 우선은 좀 코드부터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중간 일단 E로 시작하는데 E 서스포를 사용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랑 E를 섞어서 같이 이제 좀 사용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들어가는 게 C 샵 디미니시를 사용해요. 근데 이제 코드를 이렇게 써요. 그래서 모양은 이제 이렇게 좀 가까이 보시면서 이제 좀 처음엔 잡기가 좀 어려워요. 근데 이제 연습했다가 E랑 섞어서 이런 식으로 섞어서 이제 E 서스포 대신에 사용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A 들어갔다. 이제 애드나인으로 잡게 되고요. 그 다음 B. 그 다음에 자, G 샵 마이너. 자,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발의 약식으로 잡을 수도 있죠. 이거는 이제 제이슨 브라지 곡에서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C 샵 마이너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I don't know whether B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것도 이제 F 샵 하프 디미니시 이제 사용합니다. 이거는 요거 잡고 이거 세개 잡는 거예요.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뭐 Live or die 하고 그다음에 A 애드 나인 잡고 And it could like a knife 여기서 베이스를 이동하죠. 이렇게 하다가 She's out of my life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죠.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이제 브릿지 부분 들어가면 E로 하다가 이제 G로 가요. 근데 자 베이스가 So I learn 자 그다음에 애드나인으로 하는데 햄머링 온 풀링 오프 이제 쓰고요. 뒤에서는 그다음에 A, E 연결되고요. 그다음에 D A랑 E 갖고 쓰죠. 또 하고요. Love is expressions. 여기서는 이제 G 샵 그냥 세븐을 잡든가 그냥 G 샵을 잡으면 되고요. 했다가 그 다음에 C 샵 마이너 그 다음 So I learn too late 이제 이렇게 연결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박자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은 이거예요.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쓰는데 이제 베이스 치고 두개 튕기고 그다음 또 베이스를 치는 건가? 더블 베이스로. 자, 그래서 중간에 이제 기본 베이스가 그건데 거기서 이거를 그냥 똑같은 박자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이제 늘었다 끌었다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